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고편은 2시였는데 지금 2시 26분이네요. 나니다님 어서 오세요. 잠시만요.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켜느라고 지금 셀카봉으로 하는데 좀 고정 좀 시킬게요. 짜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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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로로 하면 좀 이상한가요? 세로로 하면. 자, 요 밑으로 내려가서 앉을까, 오늘은? 안녕하세요. 자, 어떤 샴푸가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메일 하려고요. 함께 걸어보자님, 어서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자, 어떤 샴푸가 좋을까요? 여러분, 샴푸 종류 시중에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문제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도 샴푸는 우리가 매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집에 있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샴푸 집에 있는 샴푸 또는 비누로도 머리를 감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집에 있는 샴푸 그냥 쓰는데 향기 좋은 샴푸 뭐 이런 거 썼었고 그리고 또뭐뭐 향나는 샴푸 그리고 뭐 한방 샴푸 뭐 이렇게 나왔던 거 한방 샴푸는 왠지 또 건강해지는 느낌?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샴푸는 뭐 누구나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샴푸를 쓰면 너무 많이 하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피부가 안 좋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또 샴푸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노프. 샴푸를 안 하는 거를 이제 노프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노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샴푸도 있고, 노프도 있고,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샴푸도 있고 샴푸하는 거 노프 그리고 뭐 한방 샴푸, 향기 나는 샴푸, 뭐 천연 샴푸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저 노프가 좋다 그러면 또 노프를 또 하시는 분들 있어요. 희남매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하신 분들 중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이제 소정의 상품이 또 선물이 나갑니다. 팔로우 해주세요. 먼들공주님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샴푸, 그러니까 노프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노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프는 샴푸를 안 하는 게 노프겠죠.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중에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노프 하셨던 고객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제 두피 진단을 했는데, 두피가 너무 가렵고 힘들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머리카락을 빠지면 빠질, 그러니까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가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다 찾아보니까, 아예 이제 샴푸를 안 하는 것이 좋다. 노프라고 해서 오히려 노프를 하면 두피가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거를 정보를 봤대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프는 좀안 돼요. 매일 머리를 감아야 되는 거죠. 매일.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에 미세먼지 되게 많아진 지, 그러니까 코로나 나오기 전에 미세먼지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때부터 뭐 중국에서 나쁜 먼지들 때문에 이쪽으로 뭐 황사 뭐 이어서 막 이렇게 왔다 그랬었는데 그때 그 시대 때 노프 하셨다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때 5년 전이죠. 그러니까 거의 5년 전? 안 돼요. 땀, 먼지, 피지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서 대사도 이제 손으로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비비면서 대사도 이러지 꾸고 손으로 이제 닦아주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닦으니까 마사지 대사에 일어나고 깨끗이 닦아주기 때문에 두피가 모공이 있어서 이제 닦아주기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피부는 호흡을 해야지 영양, 혈액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게 되는데, 노프를 하면 모공을 막을 뿐만 아니라 땀 먼지가 모공을 막죠. 그쵸? 그러면 혈액 흐름을 저해할 거고, 또, 김경희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혈액 흐름도 안 좋을 거고, 대사도 안될 거고,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모낭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러블. 모낭충은 이제 피부에 누구나 있는데, 그거를 잘 닦아내지 않으면, 모공을 막기 때문에, 모공에서, 거기서 벌레가 생기면서, 염증이 일어나고, 또 염증이 일어나면서, 그또 터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문제성 두피가 되고, 문제성 두피는 고로 이제 이걸, 탈모가까지 되기 때문에, 노푸는 노노입니다. 노푸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노푸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무조건 청결해야 돼요. 무조건 청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낮 동안에 땀 먼지 이런 걸다 씻어야 되니까, 저녁에는 무조건. 아침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는 무조건 깨끗이 하셔야 돼요. 쩡인지훈님, 어서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노푸는 절대로 안 되고, 머리를 꼭 감아라. 감고, 감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감고, 감아서 깨끗이 하는 게 우선, 이제 두피 관리의 우선은, 감는 거, 머리를 깨끗이 감는 거. 근데 이제 샴푸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샴푸를 할 때, 깨끗이 헹궈야 되는데, 이제 깨끗이 안 하는 사람, 헹구지 않고 그냥 대충 바르고 거품 내고, 바쁘니까 막 그냥 물로만 근데 대충 헹구고, 그러면 잔여물이 남으면, 일반 샴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반 샴푸들은 이제, 대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여러 사람이 쓰기 편하게 머리카락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제 성분과 그런 성분들은 거의 화학 성분들 그리고 이제 그 샴푸를 또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보존제를 넣는 게 오래된 보존제 화학 보존제 뭐 이런 것들 넣어요. 그러니까 석유계 계면 활성제 이런 것들을 첨가하기 때문에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쓰기 편리하게끔 포실곰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근데 그런 게 좋은 거 이제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그냥 생활이 편리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샴푸라도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청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떤 게더 중요하냐면 지금은 나를 소중히 하고 이제 예전엔 사람도 많고 막뭐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화학 뭐 이런 것들이 막 발달됐을 때 화장품에 화학을 많이 넣어서 이제 또 좋게끔 했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피부에 매일 썼을 때 바로는 좋지만 이제 피부에 흡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화장품도 매일 내 피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석유를 내가 피부에 놨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 피부 예민하신 분들, 피부 아프고 면역 떨어지신 분들, 뭐 상처난 부위에 그걸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흡수가 또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흡수가 돼서 겉에뿐만 아니라 이제 내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렇게 피부로 이제 썼다가 이제 내적으로 돼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내 몸에서 뭐 염증이라든가 종양인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랑 또 그런 것들이 만나서 트러블을 일으켜요. 그래서 겉으로 표출이 되면 겉으로 표출이 돼서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안에 생기는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종양, 암, 뭐 이런 암덩어리까지 될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또 찾아보시면 이제 석유계 계면활성제 뭐 샴푸 해가지고 치면 뭐 금붕어 갖고 이제 실험한 것들 있거든요. 금붕어 그 물에 거기다가 샴푸 물에 풀어 넣어가지고 금붕어랑 그냥 일반 물에 이렇게 했을 때그 샴푸 물에 있는 물고기가 많이 죽는 뭐 이런 실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샴푸를 쓰는 게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천연 샴푸를 웬만하면 쓰시면 좋아요. 근데 천연 샴푸는 쓰기가 되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모발이 손상된 머리일 경우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 이제 실리콘 성분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야지 모발을 좀 부들야들야들하게 하는데 천연 샴푸 같은 경우는 천연이니까 그런 야들야들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은 좀또 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피는 좋은 샴푸를 좀 천연 샴푸를 좀 쓰시고 모발 끝에는 이제 모발 염색하고 펌하시는 분들 손상됐으니까 모수질, 모피질이 다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실리콘으로 잡아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 비누로 이제 두피를 이제 감는다고 해요. 그러면 더 좋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비누로 또 머리를 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 남자들은 다 목욕탕에 비누랑 여자 목욕탕에도 비누는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비누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결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님 중에서 뭐 샴푸 하세요. 그러니까 비누로 머리 감는다. 비누로 머리 감고 다몸 감고 이렇게 하신다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상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누로 감으시는 분들은, 두피에 잔여물이 그런 입자가 있어서 잔여물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두피가 더 건조해지고 따갑고 간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두피를 비누로, 어쩔 수 없이 비누로 감았다 해도 오래오래 잘 헹궈 놓으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쓱 바르고 거품 내고 쓱 그냥 쓱쓱쓱 한 두세 번 하고 그냥 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잔여물이 이제 두피에 남았을 때에는 아무래도 따갑고 간지럽고 두피 트러블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또 비누 성분도 중요해요. 또 비누도 이제 천연 비누도 있어요. 그럼 비누 같은 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일반 비누, 화학적인 비누, 대량 생산된 비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두피에 남았을 때, 잔여물이 남았을 때, 간지럼, 염증, 뭐 이런 것들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누보다는 저는 샴푸를 권장하고요. 또 샴푸인데, 샴푸보다도 천연 비누가 낫지만, 또 오래오래 헹구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또 일반 샴푸를 쓰신다면, 오래오래 헹구는 거.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만 하시는 분들 있어요. DW 정님, 어서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래서, 뜨거운 물, 샴푸 방법이 또 잘못돼서, 처음에는 따뜻한 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헹굴 때는 찬물로. 근데 따뜻한 물로 해서 좀 이제 유분기를 좀 없애주고, DW 정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찬물로 오래오래오래오래 헹구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헹구실 때 찬물로 하는 이유가 피부, 그러니까 냉온요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2차 대전 일어나고 그랬을 때,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 대전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 이제 그 영국,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이제, 그 재생을 시킬 때 냉온요법을 이용해서 피부 재생을 조금 더잘 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로 계속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해지고 뜨거우니까 열이 나기 때문에 건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찬물로 냉온요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피부가 재생이 빨리 됐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 얼굴을 다들 아시잖아요. 얼굴 관리는 여러분들 이제 얼굴 관리는
따뜻한 물로 했다가 마지막에 찬물로 해서 이렇게 튀겨서 하고, 물 튀겨서 하고, 수건으로 세게 닦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쏭쏭쏭 해서 그냥 말려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두피도 피부거든요. 그리고 바디도 마찬가지 피부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물로 유분을 좀 빼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찬물로 오래. 머리, 특히 머리 열 많잖아요. 열 많으신 분들은 찬물로 오래 헹구세요. 그래서 물로만 헹구지 마시고, 그리고 손가락 지문 있잖아요.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를 닦아내면서 그렇게 찬물로 오래 헹구면 두피가 나중엔 탄력이 생길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샴푸 방법을 좀 바꿔보시고, 샴푸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왜냐, 일반적인 샴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모발이 부드럽게 부들부들하기 위해서 실리콘 성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좀다 들어가 있지만, 이제 요즘에 천연 샴푸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 다 들어놓고 한두 가지 천연 제품 넣고, 이제 천연 샴푸라고 하는 샴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샴푸는요, 일정 이제 소량 생산 위주로 하고 있고, 한 달에 뭐 10개씩 정도밖에 제조를 안 해요. 그리고 바로 10개가 다 판매가 되면 또 10개를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신선하죠. 신선하고 소량 생산이고, 그리고 나쁜 그런 실리콘 이런 성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천연 계면활성제와 그러니까 아로마 성분 한 40여 가지하고, 그리고 이제 특허받은 DCCM4라는 줄기세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조금 더 재생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또 천연 샴푸지만 그러다고 이제 뭐 꿉꿉하지 않고 좀 세정력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세정력은 있지만 약간의 그래도 보습이 되는. 민자님 어서 오세요. 좋아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샴푸를 고를 때는 나한테 맞는 것도 또 중요하죠. 나한테 맞는 것도 중요한데, 일반 샴푸를 쓰면 트러블이 더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피에 문제가 있어서, 두피에 또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는 두피는 왜 트러블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피부 면역이 또 저하됐을 때인데요. 면역은 또 어떻게 되냐? 몸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면 피부로 다 표출이 돼요. 두피로, 피부로 내가 제일 약한 쪽으로 표출이 돼서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표출이 되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병원들이 발달이 많이 돼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여기 염증 났어요. 염증 났으니까 염증 없애주는 약 주세요. 그러면 약을 먹거나, 그죠? 스테로이드제 많이 들어간 그런 성분들은 이제 병원에서는 처방하죠. 그걸 세게 지어주는 병원이 잘 되는 병원이죠. 그쵸? 잘, 유명한 병원이고 빨리 낫는 병원이라고 해서 그걸 주는데, 오히려 그게 계속 몸에 쌓였을 때 생기는 것들은 지금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진짜 너무 아팠을 때 그게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나마 너무, 너무 그게 면역이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 내 몸은 다 항생제야. 그러니까 진짜 아팠을 때 그건 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천연으로, 이제 천연 화장품으로, 저는 이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아팠을 때는 그걸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재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천연 아로마 성분이라든가, 천연 화장품 이런 거, 화학이 덜 들어간 화장품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활 습관, 식습관들을 좀 조절을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피부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피도 마찬가지고, 두피도 피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아토피라든가 뭐 염증이 많이 올라온다거나, 그리고 뭐 가려움증이 있다, 이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생활 습관, 식습관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름이야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안녕.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생활 습관, 식습관을 하고 있나.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님 오시면은 상담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논문을 썼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을 때 많이 좋아졌고, 그걸 또 오래 건강하게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되게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물어봐요. 고객님들한테 5년 이내 뭐지? 먹고 있는 약, 영양제 아니면 입원했거나 수술했던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걸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5년 이내 뭐 아팠던 적이 있었고 뭐 그러면 그럴 때 두피 트러블이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같이 동시에 탈모가 일어났다는 것도 많이 이제 발견됐거든요. 그 이유가 왜냐면 아프면 다 병원 가고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고 약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모발도 다 같이 얇아지고 그러면서 두피에 또 트러블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을 건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 습관, 식습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첫 번째로 저는 잠을 좀 일찍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피부가 좋으면 예전에 아 띠띠띠띠 하면 10시 정도에 아이오페라는 이거 얘기 아이오페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화장품 바른 선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보면은 그 10시 정도 10시서부터 2시 사이가 우리 몸 재생이 가장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시간대예요. 그때 주무시면 건강해요. 정말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 씻고 영양 뭐 바르고 영양제 뭐 이렇게 다 바르고 얼굴이나 머리나 다 바디 다 바르고 그때 주무시면 다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 우리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분들 보시면 2시 이후로 주무시는 분들을 상당하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 시간이 아깝대요. 회사 끝나고 7시 끝나고 집에 오면 8시 되면 8시에서 9시까지 그냥 있기가 그래서 뭐 텔레비 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하다 보면 12시가 된다는 거예요. 12시 되고 심지어는 12시에 2시 뭐 넘어서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면 더 트러블이 생기고 더 면역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12시 안에 주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일찍 주무시면 더 좋죠. 그 대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9시에 주무실 수 있으면 9시 주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4, 5시에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조금 더 일찍 주무시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학생, 고등학교, 중학생들 저희 이제 샵에 다니셨던 분들 이제 상담해 보면 밤에 주로 조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라고 제가, 고객님 생각을 좀 바꾸세요.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시면 더 집중이 잘 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잠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잠잘 때 우리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잠을 불면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 받아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이세요. 그래서 잠을 잘수 있게끔 하시면 좋고, 근데 잠을 자려고 이제 또 어디 가서 상담 기관에 가서 얘기를 해서 상담을 받고 이제 약을 또 처방을 받아요. 이제 수면제 같은 거. 근데 수면제 진짜 진짜 자고 싶 이제 뭐 이렇게 먹게 되면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수면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모발을 또 빠지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수면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안 좋고 오히려 저는 좀 잠을 조금 이틀 정도는 좀 밤새더라도 밤에 좀 자는 걸 권장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게끔 해서 몸을 좀 피곤하게끔 해서 주무시게끔 하고 아니면 또 잠자는 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아로마 향 중에 라벤더라는 게 있어요. 라벤더를 이제 백엔잎에 좀 발라놓거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참 편안하게 할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 향을 뿌려놓던가 뭐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몰랑몰랑이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또 이제 영양제도 있긴 한데 영양제도 먹어서 주무실 수 있으면 영양제를 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활동이 조금 없으셔서 낮 동안에 활동이 없으셔서 밤에 또 잠이 안올 수도 있고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또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고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몸이 피로할 수 있고 찌뿌둥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이나 대사나 이런 것들이 다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의 또 방법으로는 또 족욕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반신욕이나 족욕 이렇게 해보셔서 대사를 일으키고 땀을 나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신 대사, 운동하는 대신 대사 일어나시는 게 그런 거고. 아니면 또 진짜 산책을 나가서 햇볕을 좀낮 동안에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모자라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모자라서 또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하루는 잘 자는데 또 이틀은 또못 자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나 아니면 낮에 많이 주무시는 분들, 뭐 이렇게 밤과 낮이 바뀌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생활 습관이 좀잘 되시면, 아무래도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시면 잠도 이제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는 환경을 좀 많이 바꿔보시고, 좀 어둡게 좀 해보시고, 베개부터 또 바꿔보실 수 있는 거죠. 베개도 바꿔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사지 같은 거, 또 마사지 기계 같은 거좀 릴렉스하게 받아보시면 또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서, 수면의 질을 높이셔가지고, 깊이 주무실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마사지 같은 거 받으셔도, 두피 관리 받으셔서, 두피 관리 받다가 머리카락, 이렇게 우리 사람들 중에서 머리카락 손대면 또잠 졸리다, 손수 졸리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머리도 관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잠자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 잠 중요한데, 잠잘 때 이제 영양소가 간다고 그랬는데, 영양이 잘 돼서 우리 몸이 다 재생이 된다는데,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또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되는데, 잘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그냥 거르고, 점심 뭐 거르고, 이제 저녁에 뭐한 끼만 먹는, 뭐, 그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모발로 영양이 잘 가려면 골고루 가야 돼요. 너무 뚱뚱한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또 마른 것도 안 좋잖아요. 그 대신 이제 골고루 가야 된다. 또 모발에 필요한 영양소 같은 경우는, 뭐가 좋겠어요? 영양소는 이제 해조류, 그쵸? 해조류. 해조류면 김, 미역, 다시마,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먹으면 이제 잘, 우리가 식사하고 나쁜 것들은 장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끄집어서 나와서 대변으로 같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좀 독소를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미역, 다시마는 많이 먹으면 좋고요. 모발도 좋고 몸에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피부에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김미역, 다시마는 기본으로 먹고, 그리고 단백질을 좀 드셨으면 하고요. 삶은 계란이 그렇게 모발 두껍게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고객님, 올해 10년 넘게 다니셨던 고객님 중에서, 꼭 이제 여름 때쯤 되면 모발이 많이 빠지셨던 고객님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계란을 조금 더 드셔보시는 게 어떠세요? 삶은 계란 많이 먹을 수 있나요? 했더니, 저는 제가 계란을 되게 좋아해요. 삶은 계란 막 이런 거, 계란 종류는 다 좋아하기 때문에, 계란 뭐 5개, 10개도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10개씩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한 개도 못 먹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계란을 조금 권장을 했는데, 못 먹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계란 삶아서 그냥 그렇게 드시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어렵지만 계란이 몸에 좋다는 거. 미나미나86님 어서오세요. 좋아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래서 계란을 좀, 삶은 계란을 좀 먹어보셔요. 좀 먹어보시고, 그리고 단백질이 뭐가 있을까? 아, 살코기 위주의 이제 뭐, 육류인데, 살코기 위주의 육류인데요. 너무 소고기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면,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블링이 많이 되는 게 맛있긴 하지만, 기름이 너무 있어서 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고기 맛있지만 소고기를 제일 피하시면 더 좋고요. 차라리 닭 가슴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리고기 이런 거 위주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채 많이, 그리고 삼겹살 이거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지만 야채 많이 해서 비계 빼고 이렇게 드시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편육이나 보쌈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는 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족발, 그죠? 그런 것들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야채랑 많이 해서 드세요. 위내 마음대로 부인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럴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먹는 거 단백질, 그쵸? 그리고 야채,
나이키키킹님, 어서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또, 뭐가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생선류 되게 좋아요. 생선 튀긴 거 말고요. 지금, 돈가스 튀긴 거 말고, 살코기 위주, 그쵸? 튀긴 거 말고, 튀긴 거는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은 소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튀긴 밀가루 같은 경우는, 피부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튀긴 과자나 뭐 과자 이런 것도 인스턴트 이런 것도 안 좋기 때문에 건강한 과자. 건강한 과자 뭐냐?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제 주로 먹었던 게 이제 뭐냐면 왜그 얘기를 하냐면 저희 첫째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게 나왔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를 갔는데 이제 산부인과 안에 이제 나무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무 안에 그 밑에마다 다 아기들 얼굴이 막 있었어요. 아기들 사진이 이렇게 이제 갓난 아기들 사진들이 막 있었는데 어떤 아기는 머리카락이 많고 어떤 아기는 머리카락이 적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래도 두피관리실 원장인데 우리 아기는 머리숱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검은 콩을 먹었어요. 검은 콩을 어떻게 먹냐? 볶아서도 먹고요. 서리태 있잖아요. 볶아서 먹어요. 그냥 후라이팬에 볶아서 먹으면 좀 바로 볶으면 말랑말랑해요. 그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럴 때 되게 맛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뻥튀기해서 먹으면 아삭아삭하니 되게 맛있거든요. 살쟁이 에스투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되게 좋아요. 어머. 요집중요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게 요기가 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과자 뭐 이런 맛있잖아요. 솔직히 맛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뻥튀기, 검은콩 뻥튀기나 아니면 검은콩 볶아 먹거나 아니면 그냥 콩 종류. 머리에는 콩이 좋거든요.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아요. 동물성 단백질 자주 드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샵에 자주 오시는데요. 머리카락이 얇고요. 머리에 이제 뾰루지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또 보니까 어깨 이런 데가 살이 두툼하고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잘안 풀리고. 근육이 항상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깨가 단단하면 두피로 가는 영양이 다 혈로 가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혈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이 혈란 안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면 그만큼 영양이 덜 가죠. 혈이 덜 간다는 얘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모발로 덜 가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탈모가 시작됐다면, 아마 식물성 단백질, 콩 이런 걸로 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 그럴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콩 간식으로 좋다. 그리고 김 같은 거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저희 아이들도 저도 그냥 과자보다는 김을 그냥 간식으로 그냥 막 먹어요. 짠 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소금 미네랄 되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여름엔 짜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땀 많이 흘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김이나 뭐 김부각 뭐 이런 것들 있을 거고 그런 거 먹으면 또 건강할 거고. 그리고 이제 과일 같은 거 말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과일 같은 거 말려서 먹거나 그리고 야채, 당근 같은 거뭐 씹어 먹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오이 썰어 먹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건강한 간식으로 먹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머리에 좋은, 모발에 좋은 이제 음식들은 그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또 생각나는 대로 또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런 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 잠자는 거, 먹는 거 그죠? 잠잘 때뭐잘 먹어야지 영양이 잘 간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두피에 또 염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영양제를 또 빼먹을 수 없는데 영양제 꼭 얘기할게요. 염증이 많거나 뭐 비듬이 많거나 트러블이 많다, 피곤하다 계속 그러신 분들은 비타민 C를 좀 먹어주세요. 한 움큼 먹어도 상관없어요. 한 움큼 먹어도 상관없고 그 활성산소를 노화를 촉진하거나 염증을 나오게끔 하는 거를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저 같은 경우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을 때가 많아요.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트러블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저희 아기들도 조금 이제 먹으라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먹으면 되게 재생도 빨라지고, 나왔던 것도 이제 뭐 트러블 나왔던 것도 많이 완화되시고요. 도레미파솔라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채채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비타민 C는 기본으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뭐가 있을까? 영양제는 그 정도 비타민 C 트러블 있을 때,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도 혈행 개선을 도와줍니다. 혈액에 불순물이 많이 끼고 독소 많이 있고 염증이 많이 있는 분들은 오메가3 꼭 먹어주세요. 오메가3. 그리고 모발에 필요한, 온몸에 필요한 종합 비타민제 하나도 먹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도만 먹어주셔도 아무래도 많이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잘 먹고, 이제 물 중요해요. 영진유림님, 어서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물은 또 얘기가 있는데, 물은 우리가 물만 잘 마셔도 이제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물만 잘 먹어줘도 피부에 원활하고, 세포가 원활하게, 혈행이 원활하게, 물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먹기 힘들더라도 하루에 그래도 5잔, 6잔, 7잔, 8잔까지 먹고 더 드실 수 있으면 더 드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마셔야지 세포가 활성화되고요. 독소가 배출이 돼서 몸이 원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수시로 먹는다. 물만 잘 먹어도 소화, 배출, 이런 대사 이런 것도 잘될수 있고 피부가 좋아져요. 두피 피부가 좋아지면 두피가 좋아지면 모발도 당연히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 하루에 2리터 마시기. 그리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 특히,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물더 많이 드셔야 되고, 차라리 술 담배 대신에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술을 마실 때물더 많이 마시면 더 좋고, 담배를 태우는 대신 물을 더 많이 마시면 더 좋고. 왜냐하면 이제 물이 있어 이제 소변으로 이제 신장으로 가서 독소를 배출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어머, 질문이 또 도르미 왔네요. 들어왔어요. 여름이야님. 비타민 C는 어떤 거 드시나요? 비타민 C는요, 그냥 저렴한 거 드시면 돼요. 저는 종근당 거 먹는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저는 그냥 종근당 거 제일 싼거 15,000원짜리 그냥 먹거든요. 사서 갖고 없어지면 또 먹고. 그래서 그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그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먹으면은 뭐그 다음날 먹고 아니면 그 다음번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비타민 C는 많이 먹을수록 활력소가 되고 그리고 피부도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비타민 C는 많이 드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 소변으로도 다 나오기도 하고. 그 여름이야투님 2리터요. 네, 물 계속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계속 맞춰주시면 좋고, 물로 독소가 배출되고, 신장에서 독소를 거르잖아요. 나중에, 근데 계속 독소가 쌓이면 신장에서 쌓여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소변관 보는 거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 많은데, 그거를 참고 안 가시면, 나중에 그게 쌓여서,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 나오면, 화장실 잘안 가거나 그러면 요로 결석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거기 요도 암도 걸리더라고요. 그거 가까운 치척 이야기인데요. 저희 이모부 얘긴데, 이모부는 이제 담배를 오랫동안 태우셨고, 이모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데 옆에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모부는 괜찮은데 이모가 어떻게 됐는지, 그쪽이 약한지, 거기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담배 피는 사람도 그렇지만 담배 피는 사람 옆 사람이 더 고통이고, 그 나중에는 담배를 안 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몸 관리를 더 자주 잘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도 좀 많이 마셔서 그거를 독소를 이제 신장으로서 독소가 걸러지기 때문에 계속 화장실 가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화장실 가서 소변 배출하시고, 독소 배출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똥, 모준 뭐 이런 것들 다 참으면 안 돼요. 그리고 땀나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땀나는 거 독소가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땀을 계속 몸에 독소가, 아, 내 몸에 독소가 많아서 땀으로 배출되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 많이 마시고 자꾸 움직이시고 배출하고 대사활동 되게끔 하고 순환되게끔 하고 면역을 강화시키게끔 해서 좋아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면역이 강화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쪽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면 건강해지시고요. 투땡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고객님들한테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드리면 매일 오실 때마다 물어봐요. 오늘 물몇잔 드셨어요? 잘안 되시죠? 오늘부터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받으시면 많이 그런 것들이 좋아지셔서 개선이 되시기도 하고 몸이 좋아지니까 머리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면 저는 몸도 좋아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피 사진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이제 저희가 관리를 받으면서 10회 때마다 두피 진단을 해드립니다. 두피 진단을 해드리면 두피 상태를 봤을 때 이분이 조금 안 좋아졌다 보면은 이제 물어봐요. 어떤 생활습관 지금 제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요즘 못했어요. 이걸 못해서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좋아졌을 때는 같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 한다고 뭐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같이 이제 서로 그게 돼야지 좋아지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열심히 하셔야지 되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 중요하고 잘 먹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물 많이 드시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주 3회 30분 이상 3달 정도 계속 한번 걷기나 유산소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권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덥지만 실내에서 할수 있는 뭐 유산소 운동도 있으니까 뭐 헬스장 요즘에 가서 하시던지 아니면 집에서도 홈트레이닝 하잖아요. 요즘에 뭐 TV나 이런 데 프로그램 보면 홈트레이닝 아니면 이제 유튜브 이런 거 틀어놓고 유산소 운동 있어요. 그런 거한 번씩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30분 이상 매일 하시면 더 좋고요. 진짜 시간 안 된다. 주 3회 30분 정도. 그러면 아니면 진짜 시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일하면서도 서 있으면서 너무 앉아만 있지 말고 서서 일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서서 일하면서 좀 몸을 움직이면서 할수 있다. 뭐 다들 이제 우리가 핑계를 대자면 핑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비가 와서 너무 추워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생활 속에 운동을 할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면 그냥 자꾸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사 활동이 좀잘 되셔야지 우리 몸에 독소라는 것들도 배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혈액 순환도 잘될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대사가 안 돼서 몸이 많이 붓거든요. 몸이 붓게 되면 그게 나 너무 부은 게 오랜 시간이 되면 그게 살이 되고요. 그게 살이 또 염증이 되고 염증이 또 이제 독소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또 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시고 자꾸 땀내고 이렇게 대사활동 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몸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는 꼭 이제 스트레칭, 운동하기 전, 하기 후 스트레칭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깅 뭐 이런 것들 기본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본으로 조깅 많이 하시고 그냥 헬스장 가서 운동 같은 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물은 꼭 많이 드시고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물 많이 드시고 또 이제 땀 많이 빼고 또 이제 바로 이제 땀이 많이 나면 독소가 배출되니까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땀 흘리고 또 이제 스파하고 나서 또 마사지 받고 마사지 받고 이제 마사지 받으면서 거기서 또 이제 보습 이런 거 해주잖아요. 하니까 이제 몸이 자꾸 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사지 같은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땀을 흘려서 독소를 배출하지만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받고 소변
넣을 때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이 돼서 독소가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두피 관리 저희 GS3 헤드 스파도 저도 그런 거를 다 이제 저희 샵 관리에 다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건강하게. 그래서 그게 다 연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사, 아까도 면역, 그리고 호르몬, 그리고 피부, 뭐 영양 불균형, 뭐 이런 것들 영양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만 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다 해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기 전에 운동 시작 전에 스트레칭 하고 나서도 스트레칭 뭐 마사지 받고 유지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많이 좀 떠들어서 조금 목이 좀 칼칼해서 물좀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같이 갈까요? 자. 저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여름에는 찬물 많이 드시는데, 찬물보다는 정제수, 그러니까 따뜻한 물 먹는 게더 좋다고 해요. 너무 더운데 어떻게 뜨거운 물 먹냐? 뜨거운 물 말고 그냥. 목, 얘기를 많이 했더니, 목이 많이 탔어요. 여기가 맞나요? 위치가 여기가 맞나요? 여기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맞죠? 우리 이게 저희 샴푸거든요. 1, 2, 3, 4. 사는 샴푸예요. 그래서 어떤 샴푸가 좋을까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많이 드시라는 거, 관리 전에 물 마시고, 운동 전에 물 마시고죠. 하고 나서 중간에도 마실 수 있고 마지막에도 마실 수 있고. 우리 일할 때도 사무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물 옆에 2리터 그냥 두세요. 물병 같은 거 하나 두시고 수시로 따라 드세요. 물을 못 먹겠어요. 물 심심해요. 그러신 분들 차 마시는데 차보다는 솔직히 물이 좋고요. 차는 카페인 들어있는 것들 솔직히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커피도 아침에 한 잔은 괜찮아요. 근데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분들은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을 좀 많이 드시라. 미네랄 워터, 스파클링 미네랄 워터가 가장 좋고요. 아니면 물, 그리고 차, 그리고 또 건강에 좋은 차, 뭐 물이라든가 어쨌든 물이 가장 좋다는 거. 그렇게. 그래서 물로써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샴푸 할 때도 물로써 치유가 되잖아요. 샴푸 할 때도 물로 해서 샴푸라는 거니까. 그래서 물이 왜 좋냐면, 물이 왜 좋겠어요? 물은 다 좋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노화가 빨리 올 거고요. 물이 없으면 혈행 흐름도 좋지 않을 거고요. 물이 없으면 음이온도 없을 거예요. 음이온,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음이온은 물하고 공기하고 만났을 때 생기는 공기 비타민이에요. 아까 비타민C 활성산소 없애준댔죠? 음이온도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활성산소는 독소고요. 독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이 아파지죠. 여름이님, 팔로우 감사해요. 팔로우 감사.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음이온 얘기하다가 또 음이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족욕할 때, 반신욕 이런 거할 때, 꼭 그때도 물이랑 공기랑 만나기 때문에 음이온이 생성이 되고요. 우리 가습기나 이런 데물 있죠? 그럴 때 그것도 음이온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식물 키우잖아요. 식물에 우리가 분무기로 주잖아요. 그럴 때도 음이온이 그때 생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음이온을 자꾸 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산속이나 뭐 계곡이나 이런 데 가면 폭포수 주변 있죠? 음이온이 최고예요. 분수, 폭포수 이런 데 계속 그런 데 가까이 있으세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우리가 그런 데서 식사를 하면 또
식사도 더 식사량이 많아지죠? 그게 다 음이온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씻고 막 이렇게 위에서 활동하고 보면 그때 활성산소가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소화도 빠르고요. 흡수도 빠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셔야 돼요. 음이온 중요해요. 오, 이님 어서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음이온을 항상 같이 가까이 하세요. 물이 음이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거는, 어렸을 때물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친척 언니가 물 많이 마셔도 살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되게 말랐거든요. 근데 나는 좀 통통했어. 근데 나는 물도 많이 마시고, 뭐도 다 많이 먹어. 그래서 살쪘던 건데, 물을 먹지 말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갔더니 다들 물을 옆에 다 끼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먹어야지 건강해지고 독소 배출도 되고 음이온도 있고. 그래서 집에 음이온을 있게끔 하려면 식물을 좀 키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식물 키우고 수중 식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어항 같은 거 두시면 거기서도 떼서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건조하지 않게. 지금은 좀 습한데요, 날씨가. 근데 에어컨 틀면 또 건조해지잖아요. 그게 또 사람이라는 게, 이게 환경이라는 게좀 밸런스가 좀 맞춰줘야 되는데, 또 너무 냉하고 그러면 냉방병 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환기도 좀 요즘에 좀잘 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어머, 여름이야님 또 말씀이 있었네, 또. 작두콩 비트를 물로 먹어도 되지요? 제가 듣기로는 작두콩 차는요,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로 드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물도 만약에 드신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것도 물이니까. 그래서 입이 좀 그냥 물 먹기 심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물처럼 계속 먹고 수분 보충해주고 독소 배출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먹쟁이 최한나님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렇게 돼서 작두콩 비트물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작을 해보시고,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먹는다. 옆에다가, 물병을 놔두고 수시로 따라 먹는다. 화장실은, 내가 화장실 자꾸 가고 싶은 이유는 몸속에 독소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독소를 배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떼떼마미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꼭 가야 돼요. 화장실 가는 거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가야 돼요. 독소를 배출해야 돼요. 몸에 쌓이면, 그런 것들이 쌓이면 염증 생기고 독소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염증 오르면 통증 생기고 통증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암이 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계속 잘 해주시고 배출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잠자는 거, 먹는 거, 그죠? 물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운동, 지금 대사활동 잘 되는 운동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호르몬도 좀안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트 넘치는 님 하트 눌러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팔로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을 진짜 잠 중요해요. 잠 많이 주무세요. 잠안 자서 잠만 잘자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이러면 아플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것 중에 더 하나가 밸런스가 안 되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잘못 싸우면 독소가 많아져서 대사, 대변 이런 거안될거 아니에요. 대사활동 안 되니까 쌓이고 부어서 살대고 염증 생기고. 그리고 잘못 먹으면 영양 부족이니까 영양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안 간단 말이에요. 햇님 별님 달님이 좋아요 하트 그리고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요렇게만 돼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안 그래도 어떤 샴푸가 좋을까인데, 어떤 샴푸가 좋을까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머리에 좋은 어떤 샴푸가 좋냐. 그래서 샴푸는, 비누 쓰는 사람 있고 노프 하는 사람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샴푸 쓰는 사람 있고 천연 샴푸 쓰는 사람 있다 그랬어요. 두근두근 뽀삐님 팔로우 눌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천연 샴푸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천연 샴푸가 가장 좋고요. 저희 샴푸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연 샴푸면서도 바로 생산을 해서 바로 만들어서 생산해서 아주 신선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햅님, 별님, 팔로우 감사 얘기했는데 저희 샴푸 아까 뒤에 보여드렸죠. 저희 샴푸는 좀 천연 샴푸는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샴푸 같은 경우는 JT 01, GS3 줄임말 JT예요. 그래서 JT 01 샴푸 같은 경우는 저 노란색 샴푸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샴푸는 보습 콜라겐 위주예요. 그래서 요기따님 어서 오세요. 빨라 눌러주세요. 그래서 콜라겐 보습 성분들이 약간 들어 더 조금 더 첨가되어 있는 아로마 성분으로 한 30여 가지, 30, 40여 가지와 함께 확정세포 배양의 4라는 주기세포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좀 재생을 더잘 시켜주고 보습과 콜라겐이 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샴푸를 저는 아침에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머리를 감으신 분들 아침 저녁으로 요거 좀 쓰시면 머리가 보들보들하니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천연 샴푸인데 염색이나 펌 하신 분들은 조금 머리가 천연 샴푸이기 때문에 뻑뻑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자라나는 머리 있잖아요. 보들보들 해주시고 모발이 점점 힘 있게 되는 걸 조금 느끼실 거고요. 그래서 02번 샴푸, JT 02 그리고 안티 덴티로프 샴푸 파란색 샴푸인데요. 이거는 항균,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좀 저녁에 좀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녁에, 항균, 항염 샴푸를 쓰시게 되시면 두피도 더 맑아지실 거고, 좀 깨끗해진 느낌? 왜냐면 낮 동안 땀 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좀 상쾌하게. 향은 약간의 이제 레몬 향이 좀 상큼하게 시트러스 계열 향이 좀날 거여서, 아로마 성분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균, 항염되는 성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어서 비듬균이나 뭐 간지럼증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는 그리고 향으로서 또 치유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그런 샴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기 보면 초록색 샴푸. 이거 초록색 샴푸가 인기가 조금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분 많잖아요. 여름이고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나 뭐 지루성 있는 분들. 그래서 병원 가서 뭐약 먹고 그랬는데 안 되시는 분들 저희 샴푸랑 앰플 쓰고 많이 개선이 많이 되시는데 저 천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아무래도 그런 성분들을 항균 항염되는 성분 저녁에 좀 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녁에 저03 샴푸를 쓰시면 유분을 조금 더 많이 좀 빼는 샴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염증 같은 걸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좀더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번 샴푸. 이 컬러 앤펌 샴푸라고 해서 손상모 펌 염색 자주 하시는 분들 있죠? 두피가 예민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 샴푸 쓰면 훨씬 좋아요. 이응이응이응님 팔로우 눌러주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 두피가 건조하거나 샴푸 뭐지? 펌 염색하고 나면 두피가 따가우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 4번 샴푸 쓰시면 좋고 또 모발도 좀 약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피 전용 샴푸예요. 남매마님 0.01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래서 두피 전용 샴푸여서 모발보다는 두피에 두세요. 그래서 모발은 어차피 씻겨내는 거기 때문에 모발에는 그냥 실리콘 성분 안 들어가고는 모발이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발 헤어 트리트먼트 이런 거는 따로 하시고요. 두피에다 좀 올려두세요. 저희 샴푸. 저희 샴푸가 천연 샴푸이기 때문에 액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품 용기에 넣은 거거든요. 거품 용기에 넣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로 흔들면 되게 찰랑찰랑찰랑 하는 소리가 들어갔고 바로 이제 얼굴 폼클렌징처럼 이렇게 딱 스쿱으로 딱 한번 누르면 꽉 해가지고 거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밑에 뭐 방송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퍼피동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남녀노소 불문하고 쓰실 수 있고요. 골프왕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렇게 쓰시면 편하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는 지금 머리 잘라서 머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저는 5번을 해요. 한번 해서 가운데,
한번 해서 양쪽 두 번, 양쪽 두, 한 번, 두번 하고, 마지막 쾅 해서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해서 다섯 군데를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쓱 빈 다음에 좀 두시고, 그러고 나서 양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몸 샤워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나서 한 3, 4분 지나서, 그리고 나서 헹궈요. 헹구면 그때 좀 따뜻한 물로 했다 마지막에 꼭 찬물로 오래오래오래오래 헹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JT07이라는 JT07? 여기 저희 두피 토너거든요. 토너를 전체적으로 뿌려요. 근데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뿌리는데 여기에 좀 많이 뿌려요. 저도 이쪽이 요즘 안 좋아가지고 관리를 머리 자른 이유도 머리 관리하려고 자른 건데 지금 한두달 됐는데 지금 머리 앞머리도 지금 좀 많이 더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한 일주 아, 한 5일만 해도 효과 보는 그런 임상들이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머리를 계속 자르고 염색하고 막 이랬더니 머리가 손상이 많이 돼서 완전히 진짜 완전 손상돼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금 한 받은 지 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던 것 같고 일주일에 두번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샴푸는 계속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도 좋고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쓰시면 느끼시니까 계속 하시죠. 그리고 다른 저희 제품 하다가 또 다른 데서도 이제 또 관리를 또 받고 오세요. 그러면 다시 또 오시는 거죠. 저희 제품이 좋았다는 걸 알게 저희 서비스가 좋아서 오시는 건지 제품이 좋아서 오시는 건지 둘 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효과 보시고 그리고 오랜 고객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저께도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여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구매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이 JT03 샴푸를 남성분이신데 그때 이제 두피 저랑 관리했었고 제가 관리해드렸고. 지성 두피셨고, 근데 계속 저 샴푸를 어저께 5개, 스톱함 갔더니 5개나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개 한꺼번에 해서 어제 또 이제 엽서에다가 감사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렇게 또 쓰셨던 분이 또 알고 또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썼고 그랬어요. 그랬던 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또 구매해주시고 재구매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11번가님 어서 오세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래서 샴푸는 그냥 일반 샴푸보다는 이제 천연 샴푸가 좋다. 천연 샴푸 중에서도 이제 대량 천연 샴푸는 그렇잖아요. 바로 만들어서 바로 쓸수 있게끔 대량 생산 아니고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신선한 제품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천연 샴푸는 유통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길면은 안 되죠. 길면 손상돼서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빨리 쓰고 빨리 이제 하고 그리고 효과가 좋으면 좋잖아요. 그죠? 샴푸는 근데 거의 세정이 잘 돼야지 또 이제 중요한 건데 세정이 잘 되는데 샴푸도 영양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저희는 아까 그 영양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또 뿌려주시면 이제 모발이 더 두꺼워지시게 나오고 두피가 재생이 잘 되니까 모발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샴푸만 쓰시지 마시고 토너까지 쓰시는 얼굴도 저희 스킨로션 바르듯이 기본으로 샴푸하고 발라야 되거든요. 샴푸는 일반 샴푸 쓰고 이런 거 써도 되냐? 뭐 상관은 없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써도 안 쓰는 것보다 나니까 토너도 쓰셔야 되고 꼭 써야 돼요.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죠. 바디도 마찬가지. 바디도 샤워만 계속하면 비누로 샤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샤워 젤로 하고 그리고 나서 바디 로션이랑 바디 그런 것들 뿌리죠. 바디 스프레이 막 이런 것들 뿌려서 보습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덜 간지러워요. 세정만 한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싸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싸고 뭐또 있어? 뭐가 있었죠? 잘 먹고 잘 자고 그렇죠? 잘 싸고 이렇게만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C 드시고 물 2리터 드시고 밤 10시 안에 주무시고 12시 안에 주무시고 그렇게 하고 천연 제품 쓰시고. 그러면 내가 건강하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뭐든지 잘 되잖아요. 그죠? 하루가 기분이 좋으려면 나를 예뻐하고 어떤 제품을 쓰느냐가 또 중요하니까
좋은 거 쓰면서, 아, 나는 이런 거 쓸만해. 나는 내가 소중하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저는 좀 매일 다른 걸또 쓰는 걸또 추구를 해서, 나는 오늘 이 기분이야. 그러면 이제 색깔별로 향이 다 틀리니까, 오늘은 좀 기분 좀안 좋으면 시트러스 계열 할 거야. 그러면 이 파란색 샴푸 쓰고, 아, 오늘 좀 머리,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유분이 많아. 그러면 이제 안티그리시스 쓰고, 나 오늘 염색하고 펌했어. 그럼 나 이거 써야 돼. 컬러 펌. 그리고 그냥, 아침에는 무조건 이거. 아침 저녁으로 쓰셔야지 조금 효과가 좋고, 아침 저녁으로 쓰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면 운동하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렇게 다 쓰시면 좋죠. 샴푸 쓰는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골라 쓰는 재미 있고요. 저는 옛날에 이제 하나만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제 스타일은 모르겠어요. 여러 개 돌라가며 쓰는 거 저는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미용실 가도 이 미용실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미용실, 저기 미용실 다 가요. 그래서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희 센터가 있지만 또 다른 데 가도 이 여기만 다닌 것보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왜 그러니까 또 가서 또 다른 느낌이고 또 새로운 걸 저는 워낙 좋아해서. 사라 샴님 어서 오세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한 시간 넘게 좀 방송을 해서 이제 방송 종료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샴푸가 좋을까는 이제 재생 다시 쓰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내일 또 제가 또 방송을 할 거예요. 오늘은 2시 하겠는데 2시 조금 넘어서 왔죠. 그쵸? 미안 미안. 내일은 2시에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좋은 방송. 아, 저이 방송 그대로 제가 유튜브 있거든요. 탈탈모모. 지스트리 유튜브 거기다가 그냥 올 거야. 제가 그래서 원래는 좀 보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가서 좋아요 빨로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나중에 또 봬요. 내일 또 봬요. 내일. 안녕. 빠이. 감사했습니다. 안녕. 샴푸 예쁘죠? 컬러 테라피도 된답니다. 안녕. 빠이.